안녕하세요, EDTV입니다. 어제 새벽에 매기킹이 꿀렁이는 소리가 나더니 달견이가 물려 죽었습니다. 매기가 사냥하고 가끔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죽은 물고기는 부패하면 오염되기 때문에 새우 먹이로 주려고 합니다. 새우는 청소부로 이런 죽은 생물을 먹죠. 새우들이 어떻게 먹는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처음 죽은 물고기가 들어오면 새우들이 반응을 하는데요. 냄새에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새우를 관찰하면서 알게 된 것은 새우도 호기심이 많아요. 처음 들어오는 물체를 몰려들어 확인하는 모습이 자주 발견됩니다. 탐색하면서 이것이 먹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 같아요. 30분간 모여 있다 다시 흩어진 모습입니다. 그 사이 새로운 친구들이 보이는데요. 플라나리아로 보이네요. 이 친구들은 생먹이를 주로 먹는 것 같습니다. 생먹이를 급여하면 여기저기에서 모여드네요. 한 시간이 넘으면 새우들도 반응을 하는데요. 생물 기관 중에 가장 연한 눈부터 섭취를 시작합니다. 눈은 조직이 가장 연하기 때문에 제일 빨리 섭취하죠. 그 다음 지느러미, 내장 위주로 식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생물의 피냄새를 맡고 다시 새우들이 몰려옵니다. 눈을 공략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머리 위쪽부터 올라가서 작업을 합니다. 사료에 비해 먹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3, 4시간쯤 눈이 사라졌습니다. 보통 큰 개체들의 새우들이 오더군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됩니다. 많은 새우들이 몰려들죠. 점점 낚시 바늘이 보이네요. 5시간이 지났습니다. 눈, 지느러미가 사라지고 새우들이 물고기 배를 공략합니다. 큰 개체의 새우들이 해체를 시작하면 작은 새우들이 옆에 붙죠. 머리뼈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비늘도 점점 사라집니다.
물고기의 근육 조직은 단백질이 풍부해 새우들이 좋아합니다. 10시간이 지나고 물고기 뼈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뼈에 칼슘이 있지만 뼈까지는 먹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먹을 수 있는 부위는 다 먹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일부 비늘과 뼈만 남았네요. 15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식사가 끝난 것 같습니다. 18시간이 지난 모습입니다. 다음에는 베스 블루기를 잡아서 먹여보죠. 여러분들 안녕.